분당 중앙 상인회고요. 검단 우체국부터 시작하는 거리고요. 여기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다른 신시가지보다 좀 약간 낙후되어 있는 면도 많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예전에는 모든 관공서가 이 골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검단이 커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여기가 약간 낙후돼서 구에서 골목형 상점가 그래서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이 발전되고 거리도 많이 이뻐질 거고요. 그렇게 특화된 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검단 중앙 상점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수산으로서 생선과 해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새벽마다 가가지고 경매를 받아 오기 때문에 거의 연안부두 가격이랑 동일시하게 팔고 있습니다. 과일, 뭐 생선, 뭐 정육 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더 싱싱한 거를 이제 팔려고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다니던 골목에서 검단 상인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점포의 대표가 됐습니다. 검단 중앙 상인회는 정육점, 야채, 생선, 품 등 여러 가지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이다 보니 좋은 물건, 눈으로 직접 보시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검단 중앙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세요. 저희 가게에서는 이제 직접 콩을 이용해서 두부를 직접 만들고요. 두부뿐만이 아니라 도토리 묵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한창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끓여 드시는 뭐 사골, 육수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많이 찾아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